반갑습니다. 지프로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춥네요.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엄청난 한파가 온다고 하니 아무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전작업 하시고 특히 빙판길 미끄럼 사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노즐이 하나 도착을 해서 소개도 할 겸 제가 갖고 있는 노즐들의 특성, 왜 이런 노즐들이 필요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얘기도 좀 잠깐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따끈따끈하게 도착한 히트 노즐입니다. 히트 노즐은 뭐 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호주사의 바이렉 히트사의 히트 노즐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트 노즐은, 히트사의 히트 노즐은 딱 로터 노즐만 있습니다. 로터 노즐만 있고, 그리고 종류도 많지가 않아요. 딱 요 앞에 보니까 기본 노즐입니다. 이게 38, CR38, CR43.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또 구매를 했죠. 일명 뭐 뚱땡이 노즐이라고 부르는데, 이 외경 차이입니다. 외경 차이. 그 외경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회전하는 로터가 반경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전방을 뿌릴 수 있는 각도가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 38은 전방이 24도, 43은 30도입니다. 30도. 더 넓게 파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후방을 6구를 제가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건 더블용, 요거는 싱글용,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요거는 오로지 후방으로만 나가는 38. 이 DC 모델도 38, 외경이 38, 그리고 43이 있습니다. DC 43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뚱뚱해지겠죠? 외경이 더 넓어지니까 그 역시도 각도가 더 크겠죠. 먼저 이제 국내에 처음에 히트 노즐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럴 겁니다. 이런데 이제 히트 노즐이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히트 노즐을 관심있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실 이 DC 이 히트 노즐을 제가 그때 엄청 갖고 싶었던 노즐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요 노즐을 제가 구입할 당시에 이 노즐 뿐만 아니라 다른 노즐들을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하는 바람에 한 번에 갑자기 과다 비용이 지출되는 관계로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노즐을 들어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거 구매 이사를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가격을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낮지가 않았어요. 그 저렴하지가 않아서 사실 이 히트 노즐 자체가 그렇게 저렴한 노즐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다른 노즐에 비하면 가격대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또 이게 DC 모델이 생각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매를 못하고 있다가 바로 제가 그 호주의 그 유튜버, 요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죠. 그래서 잘 쓰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오로지 영상하고 그리고 이게 재원이 이제 히트사에서도 이 정확한 재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만 제가 가늠을 한 거예요. 이 기럭지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르마딜 호수를 잘라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바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잘 쓰고 있었죠. 이것도 제가 잘 썼습니다. 그리고 100mm 국간도 잘 탑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오리지널을 이제 보고 나니까 다음에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되면 몇 가지 수정해서 만들게 되면 더 좋은 노즐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어쨌든 저것도 지금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장에 다 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오리지널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소장을 하면서 아끼면서 좀 써야 될 것 같고 몇 가지 이제 우리 거에 맞춰서 이게 지금 5번이죠? 아니 4번. 4번 돼 있으니까 이제 요걸 83이에요. 83을 쓸 때는 83 호수를 쓸 때는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4분의 1 호수를 써야 될 때는 요거를 이제 또 변형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로 요거를 이쪽은 이제 8분의 1이더라고요. 제가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8분의 1에 수입의 4분의 1 용으로 이렇게 하나 맞춰놓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나 구별을 해서 바꿔서 쓸 수 있게끔만 이렇게 하면은 4분의 1 호수도 쓸 수 있게 여기에 또 부속 하나 더 써도 되는데 그러면 더 길어지니까 요거를 4분의 1 용으로 하나 구비를 해서 맞춰놓으면 4분의 1 호수로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즐들이 왜 필요한가?
사실 이 노즐의 필요성은요, 그런 현장들을 만나봐야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흔히 영상으로만 뭐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런 유지방으로 막힌 배관들은요, 일반 노즐로도 충분히 뚫어요. 사실 뚫긴 뚫어요. 근데 단단한 유지방들도요, 일반 노즐로는요, 통수 정도만 되지 사실은 완전히 기름을 다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압세척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막히는 그런 현장들은요, 단지 스프링 역할처럼 그냥 일반 노즐로 관통만 유지방 그 길만 내준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일반 노즐들이 깨끗하게 배관에 붙은 유지방을 다 털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안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내시경을 안 보여주는 업체들은요, 대개 보면요,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유에서. 예, 내시경을 보여주면 다 털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털어낼 수가 없으니까, 예, 내시경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배관 전체를 다 스케일링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또 특수 노즐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이제 일반 노즐도 여러 가지가 이제 종류가 많다시피 이제 이런 특수 작업을 하는 노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석회나 단단한 석회나 시멘트나 나무뿌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간단한 나무뿌리라든가 뭐 간단한 시멘트라든가 간단한 석회들은요, 물론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 기본적인 뭐 특수 노즐들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이런 노토 요런 것만 가져도 해결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정말 단단하고 질긴 나무뿌리, 정말 단단한 시멘트, 단단한 석회를 만나봐야 왜 다양한 노즐들이 정말 필요한지를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특수한 노즐들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즐겨하는 노즐 중에 하나인데 이 로터가 돌아가는 이 로터 노즐 중에 대표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리포 노즐, 이거 4분의 1이지만 아무튼 예전에 리포 노즐을 많이 썼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터보들이 ENG 터보들 노즐이 있고, 네, 근데 제가 써본 것 중에는 어쨌든 히트사의 이 로터는 히트사의 노즐이 일단은 파괴력도 있지만 일단 내구성이 너무 저는 좋아요. 네, 고장이 잘 안 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머스탱 노즐 ZG의 이거는 초반에 나왔던 구형 모델이에요. 근데 이건 실패작입니다. ZX 이건 실패작이에요. 생각보다 추진력과 파괴력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요거는 실패작이라서 지금은 단종됐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선돼서 나온 게 이번에 ZX SSA라는 모델이고,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 써봤는데, 어우,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어요. 전방도 파괴력이 좋고, 후방도 추진력이 좋습니다. 후방은 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5구, 5구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3구예요. 3구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로터도 종류가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다시 개선돼서 나왔던 제가 이 노즐을 예전부터 제가 사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벌써 깨졌네. 가이드가 어제 놓쳐서 깨졌나 보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갈아내야겠다. 아무튼 이 노즐도 제가 이제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가이드가 어디 떨어뜨렸더니 바로 추워가지고 깨져버렸네요. 아무튼 이것도 걸리지 않게 좀 갈아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많이 썼던 회전 노즐 중에 하나가 이제 수류탄 노즐인데, 이것도 뭐 나무뿌리 제거용이라고 하지만 뭐 잔뿌리 정도는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단단 유지방 제거로는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수류탄도 좀 큰 배관에서의 그 유지방 털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분의 1 리퍼 노즐 요것도 전방 파괴력이 좋아요. 하지만 이제 얘도 회전을 하는 노터다 보니까 마모가 됩니다. 마모가 돼요. 그래서 요것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전방에 이 항상 노즐에 내가 그 돌아가는 그 패턴 그 소음 그 음이 있어요. 뭔가 소리가 잘 나지 않고 했을 때는 대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무튼 이것도 한번 AS를 한 거고, AS보다는 리페어를 한 거죠. 제가 이거 4분의 1 리퍼 노즐은 제가 구매를 하자마자 바로 수리 키트도 바로 제가 같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수리를 한 겁니다. 전방에 이 로터가 달아가지고 물줄기가 분사돼서 나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안에 이제 부속을 리페어 수리를 했더니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 리퍼 그다음에 히트 이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나무 뿌리 제거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루트레인저. 이것도 정말 좋아요. 네, 이것도 좋은 노즐입니다. 나무 뿌리 제거할 때 좋아요. 이건 전방
후방 이게 나가면서 이게 나무 뿌리 제거할 때 이것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체인 노즐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노즐들을 판매하는 판매사나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들 보면 이 데모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데모 영상은 사실은요, 우리가 만나는 현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영상들은 어떻게 보면 뭐 노즐을 잘 팔기 위한 뭐 이렇게 좀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파괴력이 있어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출된 배관에서 단단한 나무를 만나더라도 파괴가 잘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현장들은요,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아무리 이 100%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노즐이라도요, 절반밖에 성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절반도 나오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물속에서 총을 쏴도 총알이 똑바로 날아가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노즐들도요, 물에 잠겨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성능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물이 빠질 수 있는 통수 작업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 근데 단단하게 막혀있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제 물로 이제 돌아가는 로터라던가, 이런 터빈을 돌리는 이런 노즐들은 사실 물이 잠겨있으면 그 성능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게, 이제, 유압 방식의, 요 나무뿌리 제거 노즐. 요게 또 물에 잠겼을 때는 유용하게 잘 씁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저 또 숨겨진 또 비상의 무기인데 또 오픈하는 거고, 또 요것도 이제, 앞에, 나무뿌리나 이런 거 커트할 때,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는 노즐은 보여주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도 잘 쓰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 쓰고 있는데, 이런 노즐들이 사실은 이런 현장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하지만 그런 현장들을 한 번씩 만나다 보면 왜 이런 노즐들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현장들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노즐들을 쓰는 현장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보셔야 우리가 실제로 데모 영상 이런 거, 데모 영상을 봤던 그런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예. 그 영상에는 막 뭐 이런 거 뚫고 가면 다 부서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런 영상들만 보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압세척이라는 거. 이런 특수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우리 작업 영상도 일반 그 필요하신 분들이 보는 분들도 영상 자체가 짧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그만큼 짧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 과정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다 이거를 잘라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하지만 실제 작업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걸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신생 업체들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전화 준 것만으로도 그분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세계 업체가 못 듣고 왔다는 현장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고, 거기에 마지막 분이 제 연락처를 알려줬고, 그래서 제가 갔던 현장을 또 그 영상에 또 편집을 할 때 제 연락처를 알려준 분에게 다시 피드백 필요하면 제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진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해결을 못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렵지 않은 현장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아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보니까 좀 경험이 또 많지도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갔더라고요. 근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발전을 하려면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안 되면 다른 분을 요청을 해서 협업을 요청해서라도 그 현장에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 같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 이건 못하니까 좀 빠지고 아 들어와서 하시겠어요 이게 아니라 모든 비용을 그분한테 드리더라도 주위에 잘하시는 분 있으면 요청을 해서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분 오시게 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어떤 노즐을 쓰는지, 어떤 작업 방법을 하는지 이런 거를 봐야 앞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기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그 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저보다 어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현장이더라도 해결을 못하게 되면 그 현장을 버리지 말고 이거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거기서 배우고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신생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약간의 물을 흐트리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은 지금 그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본인이 뭘 잘못하는지는 잘 지금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고 기본적으로 나만 잘났어가 아니라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본인만 잘나서 그런 영상들을 올리시는데 언젠가는요 나중에 갔을 때는 본인이 그 무덤을 팝니다. 그리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나중에 가서 본인이 낯뜨거워서 다시 그 영상을 내릴 날이 올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옆에서 뭔가 코치해줄 수 있는 좀 숙련된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참 느껴지기도 합니다. 괜히 뭐 전화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또 오해가 살 수 있어서 제가 참고는 있지만 본인이 지금 모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다 그게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갔을 때는 같이 죽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요즘에 이런 신생 업체들이 막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리는데 좀 안타까운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제가 이제 고압 세척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막 이렇게 지금 막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상 해보면 이런 장비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물론 장비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빨이 돼야 돼요. 장비가 받쳐준 다음에 이 장비를 어떻게 내가 잘 써야 되는지도 결정하는 게 거기서 이제 기술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노즐을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술력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기본적인 장비빨이 장비가 세팅이 돼야죠. 장비가 세팅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현장을 잘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압세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장비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뭐 PTU든 뭐 엔진이든 펌프든 고압 호스든 노즐이든 모든 게 이게 융합이 잘 돼서 잘 갖춰져야만 완벽한 세팅이 되는 것이지 뭔가 하나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보면 그거는 좋은 세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들 보면 다 좋은데 보면 노즐이 없다던가 뭐 이게 다 보면은 뭔가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고압세척 하기 위해서는 고압세척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춰져 있는 다른 이제 부적인 세팅도 마찬가지야. 뭐 내시경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더 다른 추가적인 보조 장비들도 다 갖춰줘야지만 잘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이 하수구업이 그렇게 만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제 그 영상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이 하수구업을 좀 너무 이렇게 까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결코 이 직업도 만만한 직업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현장에 이런 노즐들이 필요한지는 현장을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춥고 그런데 아무튼 안전작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감막힘 얘기해서 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